잘 부탁드립니다. 네. 네. 힘을 받아서 가고 있습니다. 한 명! 두 명! 어떻게, 세 명! 그렇게 해서 들어가야 돼. 들어가. 안녕하세요, 김규익입니다. 자, 오늘 저희가 이제 부산에 와가지고 이제 촬영을 하라는데 우리 스태프들이 지금 한 5명 정도가 있는데 다현이가 아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. 뭐 항상 뭐 있는 평범한 일상이죠. 5명이서 한 1시간 반에서 지금 2시간 정도 기다렸는데 다현이가 또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. 여기는 이제 부산에 있는 영무 파라다 호텔인데요. 밥 먹고 촬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스케줄 진행이 안 돼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카메라 켜고 다현이 방으로 지금 쳐들어가려고 합니다. 예, 다현이가 과연 어떤 꼬라지로 있는지, 과연 문 앞에서도 띵동띵동 했는데 얘가 안 나올지, 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한번 쳐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가자. 구충에 있는 다현이. 솔직히 모르겠습니다.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겠고 지금 너무 딜레이가 돼서 이게 더 이상 딜레이 되면 안 되거든요. 청소하러 왔습니다. 아니 너무 연락을 안 받아가지고 예. 전화도 안 받고 뭐 저 연락도 안 되고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고 그래가지고 그게 아니라 뭐 자고 있거나 부시시한 모습을 좀 원했는데 예, 너무 완벽한 세팅이 돼서 예, 요거 유다연의 이제 여기 짐 가방 요게 이제 유다연의 사기템 예, 여기 사기템 짜증나 요게 이제 우리를 그렇게 우리한테 사기쳤던 그 유다연의 그 님도 보고 꼬부렸다는 그런 느낌. 어, 땀 냄새. 아, 다현이가 또 비키니를 또 준비해, 이만큼을 준비했어요. 다현이 비키니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뭐예요? 피카츄 비키니 아니겠습니까? 그 피카츄 비키니가 여기 있을지 없을지 너무 궁금해서. 아, 앉아. 비키니 리뷰. 다현이는 절대 개의치 않아요. 이런 게 만약에 다현이가 싫어했으면 저는 안 했습니다. 근데 좋아하잖아, 다현이. 피카츄. 피카피카. 가장 유다연을 만들어준 이 피카피카. 피카피카. 이걸 과연 유다연이 입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됐지. 네. 지켜봐. 이걸 그냥 피카츄 웃고 있죠. 웃고 있지만 이제 환하게 웃는 피카츄. 드디어 약속 시간이 1시간 반 정도. 뭘 1시간 반이야? 지금에서야 이제 유다연을 끌고 저희가 나갈 수 있습니다. 만약에 저희가 쳐들어오지 않았더라면 한 30분 정도 더 딜레이가 되지 않았을까. 아니 커피 사줄게. 늦었으니까. 네, 빨리 가. 커피 사줄게. 커피 먹으러 고고 고! 저희가 부산 해운대역에 내려와가지고 사실은 이제 다현이가 이렇게 이쁘게 입고 와가지고 좀 더 좋은 배경 뭐 바닷가나 뭐 이런 모래사장 이런 배경이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큰 차를 거기다가 둘 데가 없었어요. 네, 또 주차도 하면 사실 안 되고 불편을 끼치면 안 되니까 조금 주변에 찾아보니까 한적한 주차장이 있어가지고 예, 여기다가 그냥 예. 좋네. 그 풋살구장이래. 풋살구장 우리가 언제 보겠어. 그러니까 여기 풋살구장이 있는데 지금 뭐 이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잠시 쉬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약간 주차선도 무시하고 예, 잠시 이렇게 저희가 뭐 얼마 안 걸리니까 예, 잠시 여기다 대놓고 예, 차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. 벤츠 스프린터에 어울리는 의상이에요. 그쵸, 고급스러운 의전차. 딱 이렇게 살짝 들고 이렇게 싹. 아, 또 속치마 입었네. 구독자분들의 또 많은 응원과 성원 때문에 잘 부탁드립니다. 예, 힘을 받아서 가고 있습니다. 저기까지 잘 부탁드립니다. 예,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두둥탁. 그래서 오늘 정말 스페셜하게 이 차 리뷰하고 저희가 정말 진짜 파도가 팍 들이치는 서핑 촤악 하고 아가씨들 아까 해운대 바닷가 살짝 가다 왔는데 이야 저 사실 안에 비키니 입었어요. 살짝 기대했지만 뻥인 거 알고 엄청 실망. 안에 비키니 있다 보여줘야지. 네. 그래서 이따가 비키니를 굉장히 많이 갖고 온 거 여러분도 아까 보셨잖아요. 삐까삐까. 그래서 그 비키니 중에 하나를 입고 바닷가에서 거니는 모습.
제가 그걸 꼭 찍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어쨌든 오늘 저희가 만나볼 차는 스프린터입니다. 스프린터는 뭐냐면은 굉장히 달리기를 잘한 사람을 우리가 스프린터라고 하죠. 아 진짜? 근데 그거랑은 전혀 관련 없어요. 뭐 뜻인지 저는 몰라요. 근데 이제 벤츠에서 만든 대형 벤. 대형 벤이죠. 연예인들이 진짜 이런 차 타고 다니는 거지. 이것도 그냥 연예인이 아니라 그냥 초특급 A급 진짜. 아 진짜? 진짜 상류 A급. 그 오빠도 이런 거 타봤어? 나 옛날에 막 엄청 잘 나가고 막 사람들이 막 김미옥 하면서 막 이럴 때도 이거 못 탔어. 못 타 나는 못 타. 아 진짜? 내가 그 정도 급이 아니야. 예. 어쨌든 굉장히 뭐 고급스러운 차인데 이 차를 소개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저희가 또 이제 부산 촬영을 간다 그러니까 YG 오토에서 예, 이 차를 또 후원을 해주신 것도 있었고 이게 가장 큰 이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차를 또 우리가 몰고 내려오니까 장점이 너무 많더라. 그리고 사실 이 차가 또 V형이에요. V형인데 V형의 메리트가 굉장히 있다라는 걸 난 처음 알았어. 왜? 왜? 아... 그리고 굳이 이거는 신형이 필요 없다 라는 거. 스타크래프트 벤 같은 경우에도 사실 구형이든 신형이든 사람들 그래. 봤을 때는 예, 그놈이 몰라, 그놈이고 그놈이 그놈이고 그년이 그년입니다. 예.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뭐 구형이 가격이 굉장히 싸다면 구형을 사는 게 훨씬 더 현명하다. 이건 얼마예요 그럼? 이거요 요거 가격 궁금하시면 이제 YG 오토로 가시면 됩니다. 예. 요거를 사실 때 굉장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. 아, 야, 이 가격에 이걸 살 수 있... 벤츠 스프린터인데 1억 한참 미만. 그래서 이제 사실 다현이의 꿈이 뭐예요? 다산. 다현 다산. 저 한 3명 낳고 싶어요. 네, 3명 낳고 싶어요. 괜찮을까 혹시? 이 나이에? 네. 한 명. 어떻게 3명? 예. 빠지. 이렇게 최선을 다합니다, 여러분들. 구독자 여러분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예. 이렇게 최선을 다합니다. 이걸 합니다, 다현이가. 자, 이 차는 일단 길이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 있을 수 있어요. 운전하기 힘들지 않을까? 그렇죠. 그럴까 봐 내가 좀 이 길이를 얘기하자면 6m가 좀 안 됩니다. 6m? 예. 5,900. 그러니까 크다고 생각하고 마음 먹고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운전이 쉬워요. 쉬워요. 예. 그리고 크기도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아. 예. 봐 봐. 이 차도 봐 봐. 저 봐. 주차장. 여기 한 칸이잖아요. 이 주차장 한 칸이잖아요, 여러분들. 예? 한 칸에 들어가요? 한 칸에 정말 꼬기. 이렇게 들어가. 삐까 삐까. 어쨌든 뭐 한 칸에 막 한 대 들어가진 않아요. 많이 튀어나오지. 그럴 수밖에 없지. 근데 이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 차는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주차만 조금 확보가 되면 그렇지. 하기 좋겠다. 네. 애 셋 있고 옆에 남편 타고 네. 나 타고 그렇지. 그다음에 짐 싣고 엄마 아빠 그렇지. 그리고 장모님 장인어른 딱 하면 딱 9명. 그게 바로 효도야. 그게 바로 효도야. 그게 바로 행복이고. 예. 그게 바로 현명한 거야. 현명한 게 영어로 뭐야? Wise. Wise Auto. 예. 그래서 이 차는 뭐 길어 보이지만 그렇게 부담스러운 길이는 아니라는 거. 예. 알려드리고 이 차는 일단 높아서 예, 2350이거든요. 봐봐. 근데 진짜 높다. 그럼 지하 주차장은 안 되겠다. 지하 주차장 되는 데 있고 안 되는 데 있는데 지하 주차장은 그렇게 예,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. 예. 지하철장 들어가도 이거는 차, 사실 뭐 차 댈 때 천장에 약간 스크래치가 날 수 있으니까 두둥탁! 요즘에 차박이나 그런 여행 좋아하시니까 많이 보시겠다. 그렇지. 좋겠다. 그렇지. 차박하기 너무 좋은 차지. 럭셔리 차박을 할 수 있는 완전 그런 럭셔리지. 여기에 루프 달아서. 아유, 뭐. 만약에 이제 그 가정이 있고 아이가 있고 이런 남성분들 이 차를 사는 순간 그건 바로 두 집 살림. YG 오토에이에서 이 차는 지금 의전용으로 지금 만들었습니다만 벤츠 스프린터 캠핑용 예, 그리고 벤츠 스프린터 상용 이렇게 할 수 있는 차들을 좋다. 예. 캠핑용 그리고 이제 자기가 내가 원하는 옵션 같은 게 있다 그러면 직접 가서 옵션도 고를 수가 있고 뭐 다 할 수가 있어요. 아무튼 YG 오토를 한번 가시면 여러분들 예, 상담 친절하게 해드릴 겁니다. 예. 전화주세요. 예. 이 차를 타면서 얘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들어가시죠. 그냥 운전이나 해이세기